선생님께서 저 서세원 48형 중에서 네. 저번에 궁금해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어떤 건지 네. 해서 이 여러 사람들에게 한번 이걸 알려서 답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궁금한 거는 네. 병석 즉근 30형인데요. 네. 네. 서세원 48형 중에 32형에 바위에 네. 네. 나란히 바위와 나란히 있는 갯불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상근 치염 진 이렇게 읽고 싶은데 네. 네. 상근 폐염진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하얀 갯불이 물들까 이제 그 먼지에 물들까 부끄러워서 석상 시시로 바위에 때때로 드러나네. 그러니까 대뿌리가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쓰신 거예요. 네네. 기세 장하손이요. 네. 이 그 어린 배를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갔던가. 네. 정신노 갱노라. 네. 예, 고든 마음 더 늙어져 다시 더 굳어지네. 네. 이제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이 치냐 패냐 이거예요. 네. 인터넷에는 상피할 때 패자 같은 글자로 이거 이 글자를 써서 네. 부끄럽다든지 피한다든지는 같은 의미로 해석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궁금하고요. 네. 이제 여기서 정신이란 건 바로 고든 마음을 가진 성숙한 인간으로 보면 양산보 어르신의 비교가 되고 네. 그 더 나이 들어가시면서 그 마음 더욱 굳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인데 이제 저로서는 더 깊이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런 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절의 소금이에요. 네, 절의 소금. 그래 제가 이제 절의 소금 그렇게 한글로 말하면 네. 소금에다 절였냐고 그렇게 다 웃고 그러는데 네. 저기 강풍막 앞에 가면 네. 단해잖아요. 네. 절벽의 단해에 그 새의 집 네. 이게 가금할 때 금자거든요. 네. 그래서 절벽 단에 새의 집이 있는데 네. 바로 그거는 양산보 선생님에다 비유한다면 네. 이 소세원의 이걸 또 작은 집으로 보고 네. 새의 집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서 네. 편편애제조요. 그러면 네. 편편은 새가 나는 모습인데 네. 벼랑에 이렇게 저렇게 날던 새들이 울면서 이렇게 날아다녀요. 네. 시하 수중유라. 네. 위에서 날게 되면은 밑에 반영으로 물 속에 수중에 네. 그 새가 떠다녀 노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음탁 수심, 수심성이라. 네. 음은 물을 먹고 탁은 네. 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따를 숫자에서 자기 마음 성질 가는 대로 마시고 쪼고 다녀요, 새가. 네. 근데 제가 어려운 거는 이 다음입니다. 네. 장망쳐 백구라. 네. 상망쳐 백구라. 네. 서로 잊었어요. 네. 저 아래 있는 하얀 구니까 갈매기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작은 새가 단에 절벽에 집을 짓고 이렇게 왔다 갔다 노는 것을 보고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여기 와서 백구는 저 아래에 있는 백구는 서로 잊었노라? 그러니까 왜 백구는 나왔는지 백구는 그럼 여기서 어떤 다른 인물을 얘기하는 건지 여기가 이제 하소생님이 그리니까 누구한테 내가 우리 동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백구는 하소생님이고 여기 작은 새들이 또 소세오 처산인 거 아니냐 그럼 그건 또 말이 아닌 것 같고요. 하소스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게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어려워요 여기가. 이 두 개 오늘 어려워서 공개하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시면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한마디로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예. 이게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궁금한 게 치자. 예. 녹은 치염진. 예. 인데 인터넷에는 패자로 나와 있다는 예. 것과 예. 절의 소금에서 이 백구가 어떤 예. 어떤 상징인가. 예. 여기에 나오는 조와 어떤 관계인가. 예. 알겠습니다. 한번
SNS에 한번 그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